아이씨, 어쩌지?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뭔 모텔이 벌써 예약이 다 꽉 찼냐? 아직 크리스마스 되려면 이틀이나 남았는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틀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에 모텔 잡으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예약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좀 아니라긴 했다, 그지? 아니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등신 아님냥. 크리스마스 되기 이틀 전에 모텔 알아보는 새끼가 어디 쉽냥. 야스각이 조수로 보여용. 아, 그치.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등신이야. 어? 근데 잠깐만. 야. 왜 이 등신왕? 니들 뭔데 내 어깨에 매달려 있냐? 우린 심심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짐승 친구들입니다. 어쩌라고 이 금수새끼들아. 빨리 내 어깨에서 안 떨어져. 아이 씨발, 진짜 야놀자랑 여기어때랑 에어비앤비 싹 다 뒤져봐도 모텔 빈방이 단 한 군데도 없네. 아, 미쳐버리겠구만. 우리가 도와줍니까? 뭐야? 니들 아직 안 갔냐? 우리가 도와주면 고민이 해결될지도 모른디야. 참, 짐승 새끼들이 도와줘봤자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흥지가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할 말은 아닌데용. 어이 새끼야. 뭐 싫으면 마십시오. 여친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로망 없는 크리스마스 되세용. 야! 응? 어떻게 도와줄 건데? 대망의 PVP 대전 업데이트, 시스템 안정화, 앱스토어 iOS 출시! 그동안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 짐승 친구들. M. 어차피 이제 와서 모텔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니들이 모텔 잡을 수 있게 해준다며, 미친놈들아! 도와준다고 했지! 모텔 잡을 수 있게 해준다고는 안 해준디앙. 뭐? 모텔보다 더 좋은 방?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에어비앤비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인스타 감성 물씬 풍기는 원룸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인스타 감성이야, 미친놈아! 그냥 흑수저 감성이잖아! 여자들은 딱 이런 분위기에 환장한다구용. 개소리하네. 이딴 방을 대체 어떤 여자가... 아, 그런가? 내가 남자라 잘 모르는 건가? 여자들은 오히려 좋아할지도. 이런 멋지고 아늑하고 감성 넘치는 방을 단돈 3만 원에 빌려주겠습니다. 뭐? 돈 받는 거였어? 그럼 우린 뭐 땅 파서 장사함냥. 능지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도 없는 새끼인가용. 하긴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빌리는 방치곤 3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긴 하지. 자, 여기. 근데 아무리 인스타 감성이라도 방이 좀 삭막하긴 하지 않습니까? 어? 그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삭막한 방을 우리가 좀 더 러블리하게 꾸며줄게용. 아,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방 꾸미는데 드는 추가 요금 10만원까지 해서 총 13만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방 빌리는 값보다 꾸미는 값이 더 들어, 이 사기꾼 새끼들아. 그냥 방만 빌릴 테니까 3만원으로 끝내. 꺼우면 꺼주십시오. 이 날강도 같은 새끼들. 알았어. 근데 나 현금이 5만원밖에 없는데 카드 결제는 안 될 거 아니야. 카드도 됩니다. 근데 카드는 10% 붙어서 14만 3천원임냥. 고객 아니 고객님. 결제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영수증 필요하십니까? 아니 버려줘. 근데 니들 혹시 뭐 식사 서비스는 제공 안 하냐? 에? 아니 설마 식당 예약도 못한 건냥? 그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이틀 남기고 준비하는 정신나간 새끼가 어딨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하긴 사람 새끼라면 그럴 리가 없지용. 원래 수능은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는 거 아니야? 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부터 숙박, 크리스마스 이벤트까지 싹 다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해주겠습니다. 오! 초과금은 50만원 되겠슘뱅. 물론 카드로 하면 10% 붙어서 55만원이용. 진짜 식사부터 숙박까지 예약을 다 해뒀다고? 진짜? 진짜로? 몇 번을 말해야 돼. 다 했다니까. 자기는 그냥 즐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평소에는 기념일 전날이나 돼서야 예약을 하니만이 지랄 연병 댄스를 추다가 다 매진되거나 마감돼서 방구석에서 배달이나 처먹었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그럴 줄 알았지. 등신 똘추마냥. 아니 자기야 다 팩트긴 한데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자기가 다 준비했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자기 믿고 있었다구. 어? 어, 그럼. 나도 할 땐 하는 놈이라고.
그 새끼들이 방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미리 확인을 못한 게 너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13만 3천 원에 55만 원을 더해서 도합 69만 3천 원을 뜯어갔는데 양심 있으면 그럭저럭 괜찮게 꾸며놨겠지? 자기야, 예약한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낡고 허름한 맨션에 왔어? 아, 그게 여기서 식사랑 숙박까지 다 처리할 거라. 뭐? 아내는 여기가 겉은 굉장히 허름하고 낡아 보여도 아내는 또 달라. 아내는 완전 인스타 감성 낭낭하다니까. 그래? 그럼 당연하. 우리 헤어지. 잠깐만. 대문까지는 이럴 수 있어. 그 대문까지는 이럴 수 있는데 방안은 진짜 달라. 방은 진짜 인스타그램성 개오지게 꾸며져 있을 거야. 게다가 엄청 맛있고 고급진 식사도 준비돼 있을.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누구세요?